중심을 잡는 게 맞아요. 중심을 잡고 움직이고 회전을 할 수 있으면 좋지. 근데 그게 나는 안 되잖아. 제 레슨은 아마추어 분들에게 특화된 레슨을 저는 해드린다. 그래서 그런 영상들 위주로 제가 아마추어는 이렇게 하셔야 됩니다 라고 얼마나 많이 올려드렸어요. 머리 고정하고 중심을 잡는 것도 먼저 해야 될 건 뭐예요? 높낮이 유지. 근데 흔히 알고 있는 거는 머리를 고정을 하고 중심을 잡아야 된다고 우리는 말씀드리거든요. 맞아요. 틀린 말은 아니에요. 기역 니은을 배워야 가나다라를 배우는 거고, 그 다음에 글을 쓰고, 그 다음에 뭐 문장도 쓰는 거야. 근데 기역 니은도 제대로 안 됐는데 어떻게 지금 문장을 쓰고 소설책을 쓰냐 이거지. 제 말은. 그러니까 우선시 해야 될 게 있다는 거예요. 우선시. 근데 프로들이나 어렸을 때부터 볼을 쳤던 사람들 그 기본은 돼 있다는 거지. 근데 우리는 그 기본을 무시하고 프로와 같은 스윙을 그냥 똑같이 흉내만 내다가 치면 몸만 아프고 몸이 그냥 거덜나지. 그리고 맨날 갈비뼈 나가고. 제가 말씀드리는 게 이런 거야. 어떠한 얘기냐면, 여러분들은 중심을 잡기 위해서 머리 고정을 하고 공을 끝까지 봐. 공을 끝까지 본 상태에서 회전이라는 걸 해야 되니까 중심은 잡았는데 높낮이를 변화시키는 스윙이 훨씬 많다는 거지. 중심은 잘 잡아. 대부분. 왜냐면 공 맨날 끝까지 보라 그러고 머리 고정하라 그러고.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말이 머리 고정이잖아요. 그러니까 머리를 고정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높낮이를 포기를 하셨다. 제가 먼저 배워야 될 건 뭐라 그랬어요? 높낮이 고정이에요. 이 높낮이가 고정이 된 사람이 그 다음에 중심을 잡는 연습을 하는 거지. 근데 그 높낮이를 잡지 않는 상태에서 중심부터 잡는 걸 가르쳐 주니까 여러분들은 높낮이가 계속 변하지. 그럼 우리가 실질적으로 공을 칠 때 두 가지의 스윙을 보여드릴 겁니다. 높낮이가 변해서 내려가면 팔은 뻗을 수도 없고 거의 대부분 올라갔다가 내려가니까 팔을 잡아 당기면서 이런 스윙으로 많이 발전을 하는 게 현실이잖아요. 그러면 제가 여기서 반대로 높낮이, 자, 제 머리 높이, 어깨 높이, 여기 지금 허리 높이, 무릎 높이를 봐요. 이건 근데 이제 중심은 지금 버린 거야. 그 높낮이는 그대로 있는데 중심이 많이 움직이는 스윙이야. 차라리 여러분들 이걸부터 배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파워도 쓸 수 있고. 단순하게 얘기해서 위에서 아래로 치는 건 맞아요. 위에서. 근데 우리는 실질적으로 공을 이쪽으로 에너지를 쏟으면서 이쪽으로 멀리 보내야 되잖아. 그러면 우리가 실질적으로 봐봐요. 어떠한 공 큰 걸 들었어. 큰 걸 들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는 게 더 똑바로 멀리 보내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던지는 게 똑바로 보내지는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오늘은 저랑 여러분들이랑 스윙을 고치면서 계속 간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버려요. 중심 잡는 걸. 그러면은 조금 되게 이상할 수 있어요. 중심을 버리라고 했을 때 뭐 어떤 교정을 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시야 각을 바꿔야 된다. 이게 최고 중요해요. 시야 각을. 공을 보는 백스윙 탑에서 시야 각. 이게 중요한 거지. 그게 무슨 소리냐. 보세요. 이거는 시야 각이 안 변했잖아. 높낮이가 변했어요. 근데 중심을 버리고 갔더니 머리가 여기까지 오네. 그럼 공이 여기서 높이는 변하지 않았지만 시야 각이 아까 대충 여기로 지금 이사가 와. 그럼 어떻게 교정을 해야 되냐? 적응을 해야지. 어떠한 오지에 여러분들이 떨어졌어. 우리 뭐 그 있잖아요. 김병만의 뭐 정글의 법칙 이런 거 있잖아. 거기서 살라 그러면 거기의 지형을 파악을 해야 되고 거기서 적응을 해야 된다고. 갑자기 내가 어떠한 새로운 환경에 떨어졌어. 거기서 바로 적응을 해서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 분들은 우리는 천재라 그러지. 그냥 간혹 나와. 하지만 거의 없어. 그러면 자, 이 상태에서 어떻게? 백스윙만 들어요. 그리고 아까 제가 얘기했지만 오늘의 가장 큰 거는 시야 각을 바꿔라. 그리고 계속 봐요. 그리고 다시 놓고 천천히 들어. 천천히 들어. 천천히. 그럼 높낮이는 유지되지만 여러분들이 바뀐 게 공을 백스윙 탑에서 공을 보는 위치에 거기서 적응을 해야 돼요. 그거를 적응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평생에 걸쳐서 머리 중심 잡아놓고 높낮이가 들리고 일정하게 치지 못하고 오늘은 잘 맞고 내일은 안 맞고. 아마추어 분들이 가장 잘못 알고 있는 거. 머리 고정, 시선 고정. 머리는 회전, 시선은 고정.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그게 가장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몸이 아픈 이유는 상체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척추각이라는 게 있잖아요. 척추각이라는 걸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쉽게 설명해 줄게요. 오뎅이 됐어, 내가.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 핫도그 어떻게 됐어요? 중심에 나무젓가락이 꽂혀져 있다. 그치? 나무젓가락이 꽂혀져 있어요. 이게 꽂혀져 있다고 상상을 하세요? 자, 보세요. 제가 이 가운데에서 한 바퀴 돌 거야, 이렇게. 중심 움직였어요?
여러분, 제 이게 정수리에 꽂혀서 땅바닥에 이렇게 딱 해가지고 뒤에 딱 해서 꽂혀져 있는 거야. 나는 여기 이제 인형인 거야. 중심이 안 움직인 거잖아요. 그 제자리에서 돈 거잖아. 그쵸? 그럼 여기 꼬챙이 들어가서 그러면 보세요. 이게 중심이 움직였을까? 이게 몸의 턴 때문에 그러지 꼬챙이 안에서 나는 이렇게 회전이 된 거거든. 근데 중요한 건 여러분 머리를 고정해버리면 이 회전이라는 거를 못한다니까요. 물론 프로들은 수없이 많은 연습을 했기 때문에 최소로 움직여서 많은 회전을 갖고 갈 수 있는 유연력이 생기는 거지, 프로들 같은 경우는. 하지만 아마추어는 안 된다는 거지. 왜? 자, 머리 고정해놓고 그냥 시선을 저를 보세요. 저를 보고 저랑 따라할 수 있잖아, 지금 이 상태에서. 저를 보고 이 상태에서 잘 보세요. 어떻게 해요? 하체도 딱 고정하고 최대한 많이 가보세요. 30도, 35도 이상 못 돌려요. 많이 돌아봐야 40도. 그럼 여기서 우리가 회전이 끝난 건 아니잖아. 그럼 더 가려고 하면 어떻게 돼? 얘는 움직이지 말아야 되는 게 전제 조건이잖아. 그럼 어떻게 돼요? 이렇게 길을 찾겠지. 두 손을 잡으면. 옆에서 보시면 다리가 펴지면서 높낮이를 여러분들이 신경을 못 쓰지. 천천히 들었다 그냥 천천히 내려와서 스케어. 10번 하고 하나 치라고. 이 높낮이가 유지된 상태로 그냥 천천히 하면 그냥 팔은 그냥 뻗으면 그냥 공이 맞는 거거든. 내 몸의 중심 잡아놓고. 천천히. 근데 이렇게 되면은 작용이 있으면 반작용이 있잖아. 이렇게 되죠. 그러면 뒤땅나. 그럼 어떻게 돼? 이렇게 해야지 팔을 뻗을 수 있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 팔을 뻗는 게 아니라 지금 이 상태에서 당겨야지만 공을 칠 수 있다는 거지. 그쵸? 되게 중요한 거예요. 중심을 잡는 게 먼저가 아니다. 제가 굉장히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레슨이고 프로들은 그게 기본으로 돼요. 배우지 않아도. 근데 여러분들은 먼저 배워야 될 게 중심을 잡는 게 아니다. 저는 이거를 진짜 수년, 몇 년 전부터 똑같이 얘기를 했거든. 중심을 잡는 게 아니라 높낮이를 먼저 잡는 게 먼저예요. 그래서 이게 기본으로 들어가 있고 이 기본으로 깔려 있는 상태에서 몸통 회전 그리고 그걸 하기 위해서 머리 회전 뭐 이런 거. 그래서 보세요. 이런 상태로 높낮이를 유지하면서 들어가라.